자, 새로운 기능을 배우려면 똑같이 스케치를 잡아주고 먼저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줘야죠. 덩어리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정면에 스케치 잡았기 때문에 가로치수가 70에 세로치수가 40으로 해서 직사각형 만들어주고요. 얘를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 높이는 40mm 이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가운데를 따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운데 따낼 때는 우리 전에 이제 원점 있죠, 원점. 이 원점을 활용하시면 편해요. 원점. 그래서 원점에 있는 정면, 윗면, 우측면을 활용하시면은 이 작업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안 잡고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처음에 스케치, 그러니까 모델링을 덩어리를 만들 때 스케치 그릴 때 보시게 되면 원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러니까 원점을 가운데로 잡고 작업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전에 있는 작업 평면을 가지고 그리셔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작업 평면 만들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위에 그 피처 명령어 중에 끝쪽에 보시게 되고, 거기 보시게 되면 참조형상이라고요. 참조형상. 참조형상에 있는 역삼각형 눌러보시게 되면 기준면이 나왔다. 기준면. 아니면 참조형상 눌러도 되겠네. 참조형상? 참조형상 눌러보시게 기준면. 그 참조형상의 기준면을 눌러주시고, 그럼 참조형상 이제 기준면을 누르게 되면 이런 이제 왼쪽에 명령어 창이 뜰 거예요. 보면 제1참조, 제2참조, 제3참조 뜨는데, 이게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쓸 거고, 단순하게 어떻게 쓸 거냐, 옆면이죠. 옆면. 옆면을 딱 클릭을 하면 간격을 띄울 수가 있어요. 간격. 그럼 옆면을 딱 찍고 간격을 얼마를 띄우냐, 20mm 띄우면 되겠죠. 20mm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업평면 방향이 지금 바깥쪽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안쪽으로 뒤집기. 이렇게 작업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옆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20mm에 대한 작업평면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확인. 그러면 이제 평면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평면이 만들어지면은 요 평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스케치 잡을 때는 그 왼쪽에 평면 1 써있죠? 걔를 클릭하는 게 안전해요. 평면 1 클릭하시고 스케치. 여기 스케치가 잡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도형이 그려져요. 그럼 이제 컨트롤 8번 눌러가지고 위치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형상이 이렇게 된 형상이라, 저는 여기다가 역삼각형을 이제 삼각형을 그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기 잡으세요. 보는 각도를. 저는 이렇게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삼각형. 잠깐만, 점이 안 잡히네. 이걸 점이 잡혀줘야 좋은데.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구속을 줘야겠죠. 구속은 얘는 수평, 아이고 얘는 수직인가 보네. 수직, 그 다음에 얘는 수평,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줘야 돼. 구속. 구속은 이 선하고 이 선을 찍읍시다. 동일선상. 그 다음 이 선하고 이 선은 동일선상. 그 다음에 거리값 줘야겠죠. 거리값은 20mm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모델링 덩어리의 모서리점을 활용하시면 돼. 모서리점을 활용하셔가지고 이 직선과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구속이 떠요. 거기 동일선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이 상태에서 돌출 컷 들어가시고, 돌출 컷. 돌출 컷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만 파이거든요. 거리 값을 얼마 주시냐? 30. 그 다음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이제 커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거, 진행하고요. 이제 15번 들어갑니다. 이제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정면 파트 확인, 정면 스케치. 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단위 다 맞춰놨는데, 보니까 여기 단위가 IPS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IPS로 되시면은 이게 인치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아요.
MNGS로 꼭 바꿔놓으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요거. 자, 마찬가지 얘도 사각형을 하나 그려야 직사각형을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가로치수가 70에 세로치수가 40,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 돌출 높이는 40mm 확인. 자, 이제 그 15번을 보시게 되면 이 모서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깎여 나가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정면, 윗면, 그 다음 우측면 기준으로 막 커팅했지 이렇게 각도가 들어간 거는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먼저 보조선을 그려야 돼. 두 개의 보조선을. 자, 그럼 먼저 저 윗면 있죠, 윗면. 자, 윗면에 여기 현재 윗면에 해당되는 이 윗면의 스케치를 먼저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15번의 윗면 기준으로의 선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직선 명령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선 하나 그릴 거, 이런 식으로 선 하나, 대각선 하나 그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 녹색 사각형으로 해서 구속 들어간 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좀 지금 이 안경으로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구속 조건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도면을 보고 치수로 기입을 할 건데, 먼저 여기 요 점하고 요 점에 가에 관련된 가로 치수가 얼마냐면 20이에요. 20.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의 높이값이 얼마냐면 3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치수랑 선이 변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실 때 여기에 중간에 을 일치시켜 놓고 그려버리면 얘가 치수가 기입이 되면 치수가 변하지가, 그 선이 안 변해요. 구속이 들어간 상태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지금 구속 보기를 켜놓은 거고요. 다 됐으면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줘요. 보조선으로 바꿔주고 마무리합니다. 보조선이라는 게 중심선을 말하는 거죠. 중심선 다 됐으면 확인, 스케치 종료. 스케치 종료하고요, 1차. 그러면 왼쪽에 스케치가 떠야 돼요. 스케치 2라고. 다 됐으면 이번에 이제 정면에도 스케치 잡아줘요.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자, 정면을 똑같이 그려줘요, 정면. 정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대각선을 그리는데 치수가 똑같아요, 지금. 치수가 가로랑 세로 치수가 똑같아요. 20, 20. 20mm, 20mm. 이렇게. 선이 현재 똑같네, 20, 20. 이렇게 해서 또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선은 또 보조선. 이렇게 해서 선 두 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선 두 개가 완성이 되면요, 끝난 거예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선 스케치 두 개 뜨죠? 2번하고 3번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갑니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자,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만들어 놓은 여기 중심선 있죠? 중심선 두 개를 차례로 찍으세요. 클릭, 클릭. 그럼 이렇게 작업평면이 만들어져요. 클릭, 클릭. 두 개의 선을 클릭, 클릭 하시면 돼요.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각도로 해서 작업평면이 만들어진 거고요. 요 작업평면, 현재 평면 1이라고 써있는 요,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잡아줘요. 스케치, 클릭. 그 다음에 사각형을 겁나 크게 그립니다. 겁나 크게. 이렇게 됐다시만하게. 왜 이게 겁나 크게 그리냐? 이거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겁나 크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큰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마지막 돌출 컷 눌러주셔가지고 방향 잘 보고 깎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거죠. 완성이 끝났으면은 여기 평면하고 스케치 2, 3번 있죠? 얘는 다 숨겨주는데, 숨겨주는 방법은 스케치 2 클릭, 안경. 스케치 3 누르고 안경, 평면이 누르고 안경 눌러주시면 다 숨겨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마지막 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 개념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안 되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여러분들 모델링은요, 마지막이 뭐냐? 색깔 입히는 거, 색깔. 그러니까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는 색깔. 색깔 입히는 걸 진행할 건데, 색깔은 어떻게 입히냐? 여기 파트라고 써있는 부분이지, 파트. 자, 파트라고 써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이렇게 색깔 공이 있을 거예요. 색깔 공 표현이 써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트 4라는 여러분들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 이름이 뜰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색깔은 여러분 입맛대로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선택이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저장 컨트롤 S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모델링의 끝은 그러니까 무조건 마지막에는 꼭 색깔을 입혀주셔야 된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직사각형 그려줍니다. 가로가 70, 세로가 40, 스케치 종료 해주시고 돌출 40mm. 그 다음에 1차 커팅 할 수 있는 거 커팅 해야 돼요. 자, 1차 커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측면도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삼각형 하나 그려야겠죠. 얘는 삼각형 다 그려주셔야 돼요. 커팅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치수가 얼마냐. 30에 30이네. 30에 30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30에 30 다 됐고 완전정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 컷. 돌출 컷은 20mm 확인.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2차 작업 하시려면은 여기에 이제 보조선 그려야 돼. 보조선. 보조선도 마찬가지로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고. 자, 보조선을 하나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안에 중심선을 표시할게.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치수는 필요 없고, 이 가로 치수만 넣어주면 되겠네. 가로 치수가 얼마냐면, 30인가요? 30. 요렇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릴 필요가 없냐면, 얘랑 얘가 있으니까 두 개의 선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작업 평면을 만들면 됩니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이 선하고 이 모서리 두 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확인. 그럼 작업 평면 만들어진 거고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 잡아줘야겠지. 스케치 컨트롤 8번. 자, 요 방향에서 여기 주의할 점은 선 가지고 표현할 때 여기 잘 그리셔야 돼. 이렇게 맞춰가지고 잘. 얘는 대충 그리시면 안 되죠. 요 형상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라인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 부분을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 컷 하시면 된다. 이렇게 관통을 하시면 되죠. 관통? 관통 확인. 이렇게 커팅이 된 거죠. 다 됐으면은 숨기기 다 해주시고 숨기기. 이렇게 해서 이제 19번 완료됐고요. 자, 그리고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는 색깔 입히는 거라고요. 색깔. 색깔 꼭 입혀주시고. 그리고 색깔은 같은 색으로만 입혀주지 마시고요. 또 파트별로, 그러니까 파일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꼭 저장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21번도 들어갑니다. 또 재저장하고 21번 새 파일. 자, 얘도 마찬가지죠.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직사각형 그려주신 다음에 가로가 70mm 세로는 40mm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돌출
돌출은 40mm. 다 됐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얘는 V 형상으로 중심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V 형상, 이렇게 V 형상으로. 그래서 치수를 이제 기입할 건데, 아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 이렇게. 자, 치수는 가운데 치수가 얼마냐면 센터죠. 센터면은 35mm. 얘랑 얘 치수가 35mm. 높이는 30mm. 그 다음에 지금 완전 정의가 안 되는 이유는 구속이 안 들어갔네, 그죠? 구속을 좀 주겠습니다. 점과 점 찍고 일치. 점과 점 찍고 일치. 완전 정의가 됐죠. 그래서 30에 35 집어넣고 치수는, 그 다음에 양쪽 끝점은 완전 구속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1차 마무리 스케일 종료.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로 정면 스케일 잡아주시고 똑같이 선을 그려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 30, 그 다음에 한쪽 방향 거리가 35mm. 그럼 또 완전 정의가 되죠? 완전 정의해서 또 마무리 시켜주시고. 같은 거 반복한 거예요, 두 번. 작업 평면에 따라서. 그래서 스케치 종료를 한 다음에, 자, 한쪽서부터 이제 커팅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얘와 얘, 두 개의 중심선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각도가 들어간 방향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고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잡습니다. 평면이 스케치. 자, 얘는 주의할 점이 뭐냐, 선 그릴 때 여기 요 꼭지점 있죠. 꼭지점과 꼭지점을 잘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을 딱 연결시켜 주시고 얘를 바로 도출 컷 진행합니다. 스케치 종료, 도출 컷. 그 다음에 반대 방향, 관통, 확인. 이렇게 해서 1차 작업 진행하고요. 1차 작업이 끝나면 정신 살아오니까 평면을 숨겨주세요, 평면. 스케치는 숨기시면 안 되고, 아직 스케치를 활용해야 되니까. 평면만 숨겨주시면 되겠고, 다음 이어서 다시 참조 영상의 기준면. 기준면을 더 잡아야겠죠?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 두 개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다 됐어요, 확인. 그 다음에 평면 2에다가 가셔가지고, 또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도출 컷! 관통!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끝난 거죠? 그 작업이 끝났으면은 스케치 숨기기, 스케치 숨기기, 그 다음에 평면 숨기기.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끝내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는 색깔 입히는 거. 그 다음에 저장, 확인 버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좀 힘드시면 쉬었다 하세요.